자, 그러면 33번. Number 33. Okay. May I please have your attention? Macy's department store is closing in 15 minutes. All customers wishing to make a purchase should bring their merchandise to a cashier on the first floor at this time. Cashiers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s have already closed their registers. If you need to make a return, the customer service desk will close with the rest of the store at 9 p.m. We will reopen tomorrow at 9 a.m. Thank you for shopping at Macy's. Okay, 이렇게 나왔고.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나왔습니다. 자, 얼추 이렇게 나오셨네요. 네, 그러면은 choice. 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announcement. May I please have your attention? Macy's. 별거 없죠? May I please have your attention? 어, 주목해 주실래요? Department store is closing in 15 minutes. 자, in 15 minutes 나왔으니까 어, 얼마 있다가 지금 문 닫는데요? 예, 그 15 minutes이니까 15분 있다가 닫아요. 라고 나왔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Macy's department store is closing in 15 minutes. Closing in 15 minutes 나왔습니다. Closing in 그 in 하면 뭐죠? In 15분? 15분 내에 15분 지나서 그 in 뜻은 after예요. in 이 뜻은 after라는 거 챙겨주면 좋겠고 자 갑자기 문법 설명드리자면 그 in은 시간과 공간에 적용했을 때 뜻이 한국말로는 달라지죠. 예, 공간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지만은 시간은 언제 언제 후에 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대다수의 정치사는 시간과 공간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랬고 계속 Macy's department store is closing in 15 minutes. All customers wishing to make a purchase 어떻게? All customers make a wish to purchase 구입을 원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could bring their merchandise to a cashier on the first floor. 아, 그 merchandise를 어떻게? merchandise는 그냥 뭐 상품이겠죠? 본인들이 이제 그 고른 뭐 그거를 cashier한테 그 회계원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 First floor. 어, 1층에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챙겨주면 되겠고 At this time, cashiers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s have already closed their registers. 어, 2, 3층은 뭐 이제 이미 클로즈 했습니다. 그쵸? If you need to make a return 자, 환불 그 하고 싶어요. return 하고 싶어요. 그 return 하면 그 한국말 뭐라고 할까?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 customer service desk will close with the rest of the store at 9 p.m. 아,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서비스가 일단 9시에 문 닫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얘기가 좀 이 얘기였었고 We will reopen tomorrow at 9 a.m. 어,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픈합니다. 자, 지금 은근히 숫자 많이 나왔는데 자, 숫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태까지 이제 명사 형태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제 또 숫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일단 숫자는 적어주시고 이게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다른 영어 스펠링에 비해서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초이스 자체가 A, B, C, D가 이제 순서대로 제시가 돼요. 나오는 게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파악하는 게 좀 편하죠. 숫자를 적어놓으면 Thank you for shopping at Macy's.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 The store only has cash registers on the first floor. 자 일단은 지금 A에서 우리가 들었던 게 only 1층에만 가지고 있다. 어? 2, 3층은 지금 클로즈였다고 했으니까 버리는 거죠. 특히 극단적인 표현은 이건 되게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거의 오답 확률이 많습니다. only는 유일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2, 3층을 지금 닫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1, 2, 3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1층만 있는 거니까 그 1번은 잡되지 않고요. B. The store will not be open tomorrow. 자, store will not be open tomorrow. 근데 내일 아침 9시에 그 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고 C.
The announcement was made at 9 at night. 자, 일단은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이 9 밤이니까 9pm이죠. 요때 지금 이러는 거냐? 아니다. 9시까지 그 얘네가 지금 있겠다고 했으니까 같은 단어가 반복됐어요. 본문에 들었던 단어가 9개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그거는 오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버려주셨고 다음에 D. Customers still have time to return items. 예. 그리고 그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간을 가지고 있다. 뭐 리턴할 수 있는. 그러니까 9시까지 뭐 한다? 있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9시 전인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D가 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노트 테이킹 한 거 상에서 좀 정답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얘는 그 잘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B번의 보기가 갑자기 아래쪽에 났거든요. 그 기출 때 나중에 또 계속 접해보시면은 순서대로 출제된다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 B, C, D로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얘가 조금 유니크했던 것 같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순서대로 보기를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일단 얘는 이거 갖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우리 35번을 갖고 한번 아 이것도 다 셀 문제네. 35번 갖고 해보죠. 자, 그러면